오늘 미스터리보 활동에 손님을 모셔볼까 해. 손님? 누구누구? 자비구나. 선생님?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꼭 한번 만나게 되는 분. 저승사자. 저승사자? 어서 뚜껑 닫고 묻어. 그래, 알았어. 적당히 해. 오늘 활동은 실패야.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? 아! 저승사자를 만나본 사람한테 물어보자. 만나본 사람이 살아있을까? 산 사람 중엔 없겠지. 하지만 저승사자? 만난 적 있지? 운명을 다한 생명 앞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죽음의 신. 어? 잘 기억해봐. 유령이 되기 직전의 순간을. 그때 난 정말 정말 작았는데. 시끄럽게 울고 있는 아기였지. 아니, 울어본 적도 없는 엄청 작은 아기였어. 날 뾰족한 걸로 찔렀어.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지. 춥고 무섭고 혼자서 울다가 널 보았지. 또 찔리고 싶어? 너무해, 내 아픈 기억을. 그때 뾰족한 게 이거 아닐까? 저승사자의 낯. 이게 날 울게 했다고? 아마도. 왜? 난 아직 작은 아기였는데. 글쎄. 난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지? 우리 엄마는, 내 무덤은. 저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지. 하지만 나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. 이런, 누군가의 운명이 끝나길 기다릴 수도 없고. 그 누군가의 운명을 미리 끝내버리면 되겠군. 킬링은 뭐하고 있을까? 따라오지 마. 내 운명을 네 맘대로 할 순 없어. 진짜 저승사자를 만났나 봐.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. 저승사자한테도 당당하네. 다신 안 봤으면 좋겠구나. 틸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나 봐. 역시 틸리는 굉장히. 저리 가. 그만두라고. 틸리 멈춰. 재밌었으면 구독.